가자. You know, I think I'll tell you the story of my life. No way. I want to hear too. I was born in Anamoos, North Dakota, a long time ago, see? And now I'm lucky enough to be here with you. Yeah, but what happened to the tree? Went pretty much like this. If it were the Christmas day, I can give you a cup of cocoa. Even if it was cold, babe, don't worry, I'll be there for you. Every night I see you falling down there.손은 이렇게 꼈고 오른쪽 손은 이렇게 킹. 이거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얘는 체로키에서 샀던 거고 가운데 있는 거랑 여기 새끼손가락에 있는 건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두 개도 정보가 없습니다. 선물 받은 거여가지고 손만 흔들면 되잖아. 되게 많이 잘랐어. 순간적으로 많이 잘랐어. 맛있겠다. 어어 그냥 먹어. 맛있겠다. 끝이지. 안에 안에 있는 사람이 맞네. 어 그러니까. 우리는 막 차 타고 가면 그. 나도 분대팬 가져왔어. 이제 서로에게 연말과 크리스마스 기념 그거 뭐야 편지를 써주는 시간이야. 이거 얼른 써줘. 내가 이거 쓸게. 하지마. 근데 이게 서로의 내용이 보이면 안 되잖아. 여기가 딱 예뻐. 아 예쁜 게 문제가 아니고 쓰라고 편지를. 아 보면 안 돼. 어디 어디? 이거 접힌 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그 위에 거? Wednesday. 오늘 수요일 아니죠 그냥? 고맙다. 이렇게 뜬금없는 선물 고맙다. 이런 느낌으로. 알았어 알았어. 가라. 아 그래. 가라. 즐거웠어. 빠이. 안녕. 빠이.
여러분, 저 지금 편집하고 있었는데 제가 댄스에서 저 친한 언니 줄 선물이랑 제가 쓸 스티커 주문한 게 왔어요. 연말이라 늦게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와가지고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언니 줄 선물이고 이거는 제가 산 거예요. 이게 이거거든요. 막 흔들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이어리, 내년 다이어리 꾸밀 때 쓰려고 산 스티커거든요. 이런 구성이에요. 원래 되게 여러 개 있는데 이게 구성이 제일 예뻐가지고 샀어요. 약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런 거. 진짜 예쁘다. 이것도 있는지 몰랐는데 얘도 되게 귀엽네요. 댄스는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이런 문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문구들. 예쁘다. 1월 다이어리는 이걸로 꾸미겠습니다. 요즘 제가 완전 빠져 사는 미드예요. 기묘한 이야기. 진짜 너무 재밌어요. 제발 보세요, 여러분. 그저께부터 시즌 1 봤는데 벌써 지금 시즌 2 7화 보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나오는 애가 좋아하는 와플이 있거든요. 저기 에고 저거.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해볼까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짜자잔. 이게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토스트기가 없어가지고 프라이팬에 좀 노릇하게 구워가지고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두 개만 구워서 먹어봐야겠어요, 지금. 궁금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벌써 약간 노릇노릇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되는데. 오! 그을렸어. 맛있는 냄새 난다.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딱 기묘한 이야기 볼 거예요. 사실 좀 아껴봐야 되는데 지금 벌써 시즌 2 중반까지 와가지고 헐헐헐 짜잔.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정말. 이거 꼭 사드세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
뭐야 이게 왜 이래? 9분? 9분 넘는다 할 것 같아. 맞지? 아 진짜? 최고인데? 이렇게 하는 건가? 들어와. 나 이거 마셔볼게. 시그니처를. 나는 매실 마실래. 오미자 마실까 매실 마실까. 매실. 귀엽다 이거. 아 맛있다. 이거 먹어봐. 맛있어. 여기 너무 맛있다. 장난하는 거지? 아니 조망권 라이프 여기로 들어간 거야? 뭐야 왜 샴푸 나무? 귀여워. 일단 토너를 이거 크리스마 3분의 1 코튼 패드 이 화장솜 쓰고 있어요. 되게 약간 그 많이들 쓰시는 그거 있잖아요. 시루코토? 그거를 더 얇고 네모나게 만든 느낌? 그거는 약간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냥 뭔가 딱 원만하게 쓰기 좋아요. 닦아내기도 좋고 이렇게 수분팩 해주기도 좋고 너무 오래 붙이진 않고 이렇게 좀 닦아내요. 그 다음 바를 건 아이지아 프리미엄 진정톡톡 세럼인데 이거 좋다고 해서 사봤는데 제가 수분이 필요해도 되게 너무 막 물광 돌고 이런 것도 싫어하거든요. 피부 화장 좀 세미매트하게 하는 걸도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딱 그 베이스 올리기 전에 이렇게 두들겨주면 그냥 적당히 정말 최소한의 광만 도는 그런 피부화장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모이스트 이니스프리커 모이스트 UV 프로텍션 크림 인터벨이요. 이것도 한 두 번 써봤는데 이게 완전히 그
겨울용으로 나온 거여가지고 되게 진짜 딱 생크림 같아요. 약간 카메라에서 잡힐진 모르겠는데 좀 핑크 베이스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막 미백 기능이 있지도 않고 그냥 무난하게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기초는 끝이에요. 우선은 이거 써줄 거예요. 이거는 VT 시카 레드니스 모이스처 커버 쿠션. 저는 23호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피부가 노란 편이어가지고 이게 안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린 베이스랑 핑크 베이스랑 같이 너무 좀 핑크 톤이 많이 보여서 저랑 좀 안 맞기는 한데 피부 표현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쓰고 있어요. 해가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이렇게 해주고 메이크업 파우더 픽스 아니 파우더 포름 메이크업 홀딩 피니쉬 파우더 픽서 브라이트 핑크예요. 이것도 제 피부톤이랑 그렇게 막잘 맞지는 않는데 어차피 파우더라 그렇게 막 티나진 않아서 아이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렇게 두들겨요. 그리고 인중이랑 팔자주름 있는데 피부가 끈적끈적거리는 걸 안 좋아해서 쉐딩은 투쿨포스쿨 아트바이로데 이거 쓰고 있어요. 약간 패였어요. 눈이랑 이어지게 그리고 콧대를 진하게 넣고 남은 걸로 콧대를 이렇게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눈썹은 웨이크메이크 파우더 젯 듀얼 브로우 1호일 거예요. 제가 머리가 어두운데 눈썹까지 진하면 잘 안 어울려가지고 이거 제일 연한 걸로 좀 이렇게 채워준다는 느낌만 주고 어두운 걸로 끝에를 다시 정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눈썹을 그리고 저는 애교살이 좀 이렇게 웃어야 보이는 편이어서 눈썹 그린 걸로 애교살을 만들어줘요. 저는 이 단계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베네피트 울트라 파인 브로우 디파이닝 펜슬 그냥 끝에다가 눈썹 다 그렸다.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3C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스무더예요. 제가 이거 원래 이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날라가서 이걸로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저는 약간 여기에서 요거랑 이거 이렇게만 쓰거든요. 무펄로 음영 까는 걸 좋아해서 두 번째는 이 색으로 그냥 눈에다가 손가락으로 깔아줘. 이게 제가 써본 섀도우들 중에서 지속력도 제일 좋고 색깔이 제일 예뻐서 이것만 써요, 저는. 이거 팔레트로 보면 되게 연해 보여도 좀 두세 번 바르면 뭔가 딱 좀 음영을 줬다? 그런 게 티가 나거든요. 눈동자랑 가깝게 그다음에 이거 맨 끝에 있는 거 얘랑 얘를 섞어서 눈에 좀 눈에 그걸 뭐라 하지? 눈 뒤쪽을 좀 막는다는 느낌으로 이것도 그냥 똑같이 손으로 해요. 귀찮아서도 있지만 뭔가 이런 3C 특히 무펄 라인은 손으로 발색하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하고 다이소 브러쉬로 아까 바른 거를 삼각존에다가 이렇게 하고 저는 렌즈를 좀 끼고 올게요. 렌즈를 끼고 왔어요. 오렌지 스톤베리 그레이예요. 지금 눈에 물기가 좀 있어서 뷰러랑 마스카라는 좀 이따 해야 될 것 같고 립부터 바를게요. 립은 3C 114번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좀 묻혀서 그렇게 막 티 많이 나지는 않게 블러셔 바르기 전에 베이스로 좀 깔아둬요. 이런 색을 바를 거다. 해주고 입술 안쪽에 이거 바를게요. 웨이크메이크 루즈 건제로 빅보스. 이거 제가 재작년부터 쓰던 거예요. 해주고 블러셔 블러셔 빨리빨리 맥 웜소울을 발라줄 거예요. 뷰러로 속눈썹을 찍어줄 거예요. 매운 거 먹을 거야? 응. 나 맨날 매운 거 먹는데? 너는? 나는 라이스 최대한 안 맵게. 그냥 기본. 기본에다가 치즈랑 계란. 와우. 예, 소화기 조금만 가까이 내주고요. 예. 지금 이거 아니면 뭐 그거 올라 들어. 바로 김치를 그냥 먹으면 최고네요, 진짜. 선수를 치는 거예요, 선수. M자 브랜드를 탕 먹고. 네네. 아. 아, 진짜? 아, 이미 있구나. 맞. You will never know if I'm speaking in a code.